데이3에서는 그 베이직 컴프레션 중에서 좀 디테일 쿼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 여기 지금 하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응? 왜 아무것도 없을까? 일단은 뭔가 좀그 필기할 게 필요한데, 뭐 의도성을 가지고서 비워놓긴 했습니다. 시그널 디테일에 필요한 어떤 그 시그널적인 요소를 우리가 챙겨놓으면은 훨씬 더 쉽게 갈수 있어요. 그게 요건데, 이거는 뭐냐? 디테일 쿼스천에 관련된 시그널을 지금 정리한 거예요. 먼저 주제는 제일 처음에 나온 뭐 투데이나 뭐 투데이스 메인 토픽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이 단어가 나오면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노트 테이킹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Because result that's why so they've told us 이렇게 나오면은. 오케이. 있을까요? 네. 17개는 나중에 드리긴 할 거예요. 종류 드리긴 할 건데, 일단 그 중에서 필요한 거 먼저. 2번. 이게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뭐 하자? 써줘야 된다 라는 거. 됐죠? 다안 써도 돼요. 몇 개만 쓸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이게 중요한 부분임을 단어로 힌트를 제시한다. 그 point out, take note of something. 그러니까 이제 강의자가, 교수가 이거 중요합니다. important, essential,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 어떤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구나. 바로 챙겨지겠죠? 쓰지 마, 이건. 그 다음에 4번. 새로운 정보. 이거는 이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사람의 감정이 surprising, astonishing, startling, striking, exciting, interesting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 뭔가 surprise하고 astonishing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감정 형용사가 나오면은 그 뒤에 있는 건 적어야겠다라는 거. 이건 안 적어도 바로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반복 설명하는 내용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강의자들은 중요한 내용은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요. 그래서 이 토플 렉처에서도 교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해요. 반복되는 거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 mean, what does it mean, which means actually 이런 것도 나온다. 그다음 여섯 번째, 제3의 인물이나 리서치, 설베이, 익스페리먼트 나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교수가 어떤 특정 내용을 설명하는데, 제3의 인물이라는 거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그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실험이나 어떤 설문 같은 거한 거, 이것도 역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좀 결과적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이런 실험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설베이나 리서치, 이런 걸 하게 된 동기는 이랬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화돼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한다. 이게 이제 Q&A 그 퀘스천인데, Q&A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스스로 물어본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이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8번. 전환 연결 없고가 나올 경우에, however나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같은 경우에는 소위 역접 접속사인데, 역접 접속사는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통념에 반하는 어떤 주장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이게 리딩이나 리스닝에 동일하게 활용이 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노트 테이킹은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화살표를 사용해 가지고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8번을 적어주시고, however,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사물이나 현상에 정해서 언급한다. 그다음에 세미나 Q&A 아까 얘기했고요. 두개 이상의 걸 비교하거나 장단점 논할 때
어떤 일의 과정의 절차, 프로세스, 그리고 13번 소호 주제로 전하는 시그널 월즈에 집중하자. 이거는 이제 적어주셔야 되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된 이유는 뭐냐? 이놈들은 이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렉처가 몇 분이라고요? 5분. 렉처가 5분에서 6분 뭐 이렇게 되고, 그 정말 헬인 경우에는 7분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략 뭐 5에서 6분이라고 쳤을 때, 이게 덩어리가 5덩어리나 6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덩어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 얘네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막 쓰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기준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꼭 그 말은 뭐냐면, 이 어떤 리스닝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프리딕션입니다. 예측. 그러니까 예측하는 걸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니까, 이거 문제로 나오겠다. 당연히 그 필요한 것만 적고, 그게 문제로 나오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3번 이건 중요합니다. Now, so, then, okay. Next, let's.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자기 전에 이거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은 보람차나로. 딴 거 다 까먹고, 요것만 챙겨도 보람차나로.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모든 시그널 월즈는 다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셨고, 다음에, 교수님 본인의 의견 언급할 때, 본문 마지막에 다 뭐 한다, 시간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다 적어주자. 라는 거. 아니요,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내용 보셨고,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나도 몰라. 이거 다 색깔 들어가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막, 이거 주황색이었구나. 선생님 안 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책만 보니까 흑백으로 된 거. 그니까 이 원본 파일을 띄운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자습 용도로 돌려갖고 수업을 안 했었거든요. 과제를만 주고 체크만 하고 해서. 일단, 자, 디테일 퀘스천. 이거는 뭡니까? 설명 보니까 이 디테일 퀘스천은 이제 학생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를요? 명시적인 디테일이나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은 전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대요. 뭐에? 주제 문장에. 뭐함으로써? Elaboration, example, other support. 이렇게 뭐 정교하게 한다거나 예를 든다거나 아니면 이거 지지한다거나 뭐 이렇게 내용 나와 있고. 자, 그럼 보면 어떤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How to recognize detailed questions. 먼저, according to the professor, what is one way that X can affect Y? 자, 이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detailed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그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이건 detailed ques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What is the main talk of the lecture?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없어. 디테일은. 왜요? 본문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본문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른 본문이니까 내용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챙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What is X? What resulted from the invention of the X? According to the professor, what is the main problem with the X theory? 그래서 문제가 다 다르다. 라는 거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디테일 퀘스천 이건 뭐냐? The refer to your notes as you answer. 이건 노트 테이킹 참고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You will not be asked about minor points. 뭐죠? 어떤 너무 세세한 거에 대해서는 질문받지 않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적으라는 거지? Your notes should contain the major detail. 주된 디테일. 이건 또 뭐야? From the conversation or lecture, do not choose an answer only because it contains some of the words that were used in the conversation or lecture. 들었다 나로 나왔다고 다 답하지 마라. 그게 그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냐 그런 반응이 often contain words and phrases from the listening passage. If you are unaware, unsure, 올바른 그 리스폰스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정하세요. Which one of the choices is most consistent with the main idea? 아, 이거는 현관펜 칩시다. 다 칠까요? 한... 응, 이건 현관펜. 그거는 형광펜을 쳐주세요.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주제가 뭔지 알아. 그러면 주제에 연관된 거를 그냥 통법으로라도 이렇게 그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100% 내가 다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remember that new terminology is often tested in detailed questions. 자, 이건 뭐냐면 terminology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terminology, what does it mean? 용어라는 뜻이에요. 용어,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디테일 퀘스천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디테일 그 관련된 시그널에서 새로운 그 단어의 정의 요거 있었죠. 그거 나오면 이제 적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이점 레디. 리슨 투 어 컨버세이션 비트윈 어 스튜던트 앤드 어 프로페서. 프로페서, 아이 노우 댓 마이 프로젝트 온 이코노믹 리세션 이즈 레이트, 봇 아이 와즈 호핑 댓 유드 스틸 렛 미 턴 잇 인. 제이콥, 아이 알레디 톨드 디 엔타이어 클래스 앳 디 비기닝 오브 디 세메스터 댓 아이 원트 액셉트 레이트 프로젝트스. I'm sorry, but you shouldn't have skipped class. I understand. But the thing is, I was sick the day the project was due. I couldn't come to class. It's not like I was eating lunch with friends or anything. Well, why didn't you email me then? I don't have the internet. And I would have called, but your number isn't on the syllabus. I know you enforce your rule on late projects, but I really worked hard on this project. I'm sorry that it's late, but I really had no way of getting here. Fine. I'll give you a break this one time, but I want you to email me next time, even if it's from a neighbor's house. 1. Why didn't the student turn in his project? 2. Why doesn't the professor want to accept the student's project? 3. Why didn't the student contact the professor? 자, 보시죠. 일단은 위에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다 챙겨지셨나요? 네. Due, enforce, neighbor, recession, skip, 지나가다 뭐 이런 거. enforce 랑 recession. 예, enforce. 이건 기간 지나는 거죠. 예, enforce는 강요하다고. 예, enforce는 강요하다. recession은요? recession. 그다음에 침체. 예,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자, why didn't the student turn in his project? 왜 그 학생이 그의 프로젝트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답은 아까 뭘로 했죠? 저 A번 했어요. He was at home sick. 됐어요? 맞아요. 맞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왜 그래요? 2번은 Why does the professor want to accept the student project? T T 왜 교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의 프로젝트를 받아들이지 아니기를. Already a daughter with the Didn't you late project before? 예전에 늦게 낸 적이 있다고요? 아, 그럼 1번 같은데? A? 그렇죠. Against the policy. It's against the 저번에 policy. 저번에 이미 네가 말했잖아 라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예, 그래, 그래서 답이 A가 된 거예요. 그 스쿨인지 폴리스티인지 몰라요. policy는 정책이란 뜻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Why did the student contact the professor? C. C. He didn'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그렇죠. 인터넷에 액세스를 하지 못했다. 자, 그렇게 내용 갈 수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내용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그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1번 late. Late 한 이유? 달라고 시켰다고 아팠다. 이게 1번이었고 예. 그리고 1번. 예, 표시하시고 2번에 Why doesn't the professor want to accept the student project?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잖아. 이 부분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저번에 말했잖아 라는 부분을 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won't accept 라고 지금 얘기 나와있는 그 부분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겠다. 아, 네네. 싫음. Already 어쩌고저쩌고 싫음이라고 썼어요. 네. 그리고 told라고. 3번은 Why did the student contact the professor? 컨택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죠. Inter X. 네.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역시 표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1번, 2번, 3번 근거. 그 넘버링 했습니까? 빨간 펜으로? 빨간 네. 펜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셨고 1번 분량은 조금만 더 써놓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